국내 한 제약 기업이 매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올해도 신체적 불편함을 예술을 통해 극복한 장애인들이 대거 참여해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그림들 사이에 검은색으로 가득 메운 그림이 눈에 띕니다. 제멋대로 흘러내린 먹물에는 우울함보다는 자유가 묻어납니다. 올해 제이아트 어워즈의 대상 수상작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힘든데 왜 밝은 척 애써 행복한 척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먹을 자유롭게 막 뿌려댔던 것 같아요. 자유롭게 퍼지는 그 먹과 악유를 한지에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학 시절 미인 대회를 거쳐 방송 리포터, 클럽 DJ까지 자유로운 삶을 즐겼던 최지연 씨. 하지만 2004년 추락사고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2016년 찾아온 유방암은 최 씨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오랜 지체장애와 암투병 생활로 병실에 갇힌 채 자유를 꿈꾸게 됐고 결국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림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결실은 올해 JW 아트 어워즈에서 열렸습니다. 230여 점이 출품된 올해 공모전에서 최 씨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500만 원의 상금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JW 그룹은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지원 활동들을 지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올해 JW 아트 어워즈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의 작품을 포함해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30여 점은 오는 수요일까지 서울 서초동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전시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